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처음에 지명된 이후로 지금 한달 보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이 얼마나 참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왔는지 그 민낯을 다 국민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과 행동에서 보여준 이중성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본인과 그 가족들이 실정법을 위반한 그런 부분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검찰이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지금 그런 전례 없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리로 인해서 정말 딸과 처, 일가족의 모든 어떤 그런 치부 그런 문제들이 다 까발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뭐 그분들이 그 가족들이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겠습니다만 그렇게 다 까발려지는 그 상황에서도 이 장관이 뭐라고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저러는지 참 이해가 안갈 정도로 후보 사퇴를 하지 않고 버텼고 또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책 잡힌 게 있는지 아니면 어떤 저 장관을 시켜주지 않으면 안될 어떤 빚이 있기에 저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에 대해서도 단순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할 수는 없다 하는 회개한 그런 논리로서 결국 임명을 했죠. 검찰 수사는 장관이 된 뒤에도 그 가족과 주변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던 그 처의 사문서 위조, 동양대 총장 상장을 위조했던 그것은 기소까지 이미 되었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물러나지 않는 조국 씨를 참 보면 한편으로 참 한심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참 이해가 잘 가지를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좀 가다듬고 보면 아, 저 사람은 처자식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 부모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일이 가령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 장관직을 밀고 나갈 사람이다.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은 국가 전복을 대한민국의 이 전복, 대한민국의 어떤 그 파괴를 생각했던 그런 산업혁명의 전과자로서 지금도 그 사회주의 이념을 완전히 버리지 않은 전향하지 않은 그런 하나의 이념 또는 어떤 사상 범위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저렇게 처자식이 이렇게 온몸이 참 갈기갈기 찢기는 것과 다름없는 까발려지고 정말 그렇게 해서 앞으로 딸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싶은 상황에서도 저렇게 장관직에 또 집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뭐 어떤 사상적 어떤 그런 투사의 측면을 저희들이 보는 것이죠. 또 어떤 면에서 아마 조국 후보는 본인의 그런 의지 외에도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좌파 진영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압력 혹은 뭐 자기 그 주변에 무슨 이렇게 칼을 들이대고 너 물러나면 안 돼. 이렇게 몰아치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결국 한국당이 이렇게 당대표부터 삭발을 해서 항의 집회를 하고 해임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또 교수들 3천 명이 아니라 3만 명이 해임 요구 시국선언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물러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집요함을 그런 처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는 조국 장관이 물러날 것으로
보는 입장인데요. 그러면 그것은 어째서이냐, 어떤 시점에 물러난다고 보는 것이냐. 저는 검찰에서 소환할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조국 후보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연루된 여러 가지 딸의 그 어떤 상장 위조, 논문, 또 장학금 특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비리, 또 특히 지금 권력형 비리로까지 의심을 사고 있는 이 사모펀드의 이 문제에 있어서 자기는 몰랐다, 관계없다, 전혀 관여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엊그제 구속된 조범동 오촌 조카에 대해서 지금 아마 검찰에서 영일 없이 계속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국 장관이 그 사모펀드의 투자와 또 피투자 대상 업체와의 어떤 그런 관계 등등에 대해서 알았는지 관여했는지 여부에 관한 아마 그 조사가 아주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먼저 직접 투자자로 되어 있는 처에 대한 소환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조국 후보자, 사실상 몸통에 해당하는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의 결연한 그런 의지로서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장관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처가 소환될 때 그때 저는 막 그만둘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철면피같이 버틴다고 한다면 본인이 소환될 때는 그때는 저는 손을 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한국당의 이런 삭발 투쟁보다 오히려 이 검찰이 어느 시점에 철을 부르고 조국 장관을 소환할 것인가, 이런 시점이 더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번 사태로 민주당은 심각한 내상을 입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간에 늘 보수 우파 정당을 향해서 마치 탄핵 반칙과 특권과 반칙의 그런 화신인 양 보수 우파를 공격을 했고, 자신들은 뭐 항상 공정한 양, 정의로운 양, 깨끗한 척 했습니다만, 이번에 그 좌파 진영의 최고 이론가이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상징성을 가졌던 이 조국 후보의 이 정말 썩어빠진 이중성의 민낯이 그냥 드러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민심이 이반되고 있는 것을 역력히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계층에서 정말 민주당의 이런 위선적인 측면, 민주당이 하는 여러 가지 국정 능력의 부재, 그로 인한 경제 파탄, 뭐 일자리 부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재반 정책 실패들에 대해서는 둔감했던 젊은이들도 이번에 민주당과 관계된 이 조국의 이러한 이중성 위선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실망을 한 것을 경력이 느낍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뚝뚝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것은 반사적으로 한국당을 살려준 측면이 된다고 봅니다. 한국당도 그간에 많은 고전을 했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국면을 전환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은 뭐 맞습니다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주당에서 등을 돌린 민심, 민주당에서 이반된 그 민심과 그 지지가 한국당에 그대로 오고 있지 않다는 점이 또한 한국당으로서는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을 해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민주당이기 때문에 실망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제1야당으로 그 지지가 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고 오산이겠죠. 결국 지금 많은 국민들, 또
또 특히 중도층에 있는 그런 유권자들 또 젊은이들이 이번 조국 사태에서 이렇게 느낀 배신감은 결국 특검과 반칙 그런 이중성에 대한 실망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에 대해서도 그런 이미지가 오버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문재인에 대해서 조국에 대해서 실망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한국당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한국당은 어떠해야 하는가? 답은 자명합니다. 한국당도 이 조국 사태와 관계없이 워낙에 자기 혁신이 필요한 그런 정당임에도 자기 혁신 노력이 부족했던 그런 점이 이번 이 조국 사태 상황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문제를 해결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뭔가 일거에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더라도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려놓는 모습, 이를테면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한 세대 교체라든지 그 밖에 지난번 박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정말 그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저렇게 영어의 몸이 되어서 30년이 넘는 징역형을 살고 최근에서야 900일여 만에 병원으로 지금 와서 일시적으로 이 교도소를 나와 있지만 그 교도소에서 900일 가까이를 지금 보내는 동안에 단 한 사람의 현역 의원도 이 점에 대해서 책임과 과오를 느끼고 내 탓이요 이렇게 책임지는 그런 정치적 선언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이 결국 지금 한국당의 이런 참 무기력함 또 무책임 그런 측면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이 조국 사태가 주는 우리 교훈으로서 우리 한국당도 몇 사람이라도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모습 등등을 통해서 조금의 달라진 모습의 어떤 물꼬를 좀 튀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번 이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얻는 반사적 이익은 별로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